조성모. 뻥쭘한 키에 유순하고 착해 보이기만 하는 해맑은 미소의 소유자. 그에겐 터프한 매력도 없고 강렬한 카리스마도 없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스타, 국민적인 스타가 되어 우리 앞에 섰다. 왕중왕 조성모. 사람들은 단언한다. 이제 조성모를 능가할 사람은 조성모밖에 없다. 그렇다. MBC 10대 가수상 대상, 한국 영상음반 대상, 서울 가요 대상, KBS 가요 대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철부지 소년 같은 이미지. 그의 어디에도 가요계를 휩쓸 만한 저력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거울처럼 투명한 미소 속에 서린 것은 단지 백치미가 느껴지는 순진무구함 뿐. 불가사의할 정도다. 그의 엄청난 힘, 보이지 않는 그 불가사의한 힘은 도대체 어디 숨어있는 것일까? 무명 가수에서 슈퍼스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 조성모의 성공 스토리. 그것은 무명 벤처기업의 신화창조에 비견될 수 있으리라. 1집 to heaven. 신생 벤처기업 조성모에게는 색다른 기회, 모험과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고심 끝에 내려진 결정이 바로 가수는 없고 노래만 나오는 뮤직비디오. 단순한 영상미를 추구하는 차원의 기존 뮤직비디오와는 달리 과감하게 드라마 형식을 도입했고 이병헌, 김승우 같은 톱스타를 기용했다. 이 기획은 벤처 가수 조성모의 성공에 기폭제가 됐다. 두 회부는 조성모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고 조성모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연일 인기 상한가의 행진이 이어진다.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던 말과는 정반. 조성모는 감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재주를 선보여 팬들을 열광시켰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2집 앨범 슬픈 영혼시. 불과 석 달 만에 200만 장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대기록을 세우며 가요계를 완전히 평정한 조성모. 우기를 승천하는 조성모의 기세는 새천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속고만 있다. 3집 또한 조성모 클래식. 쟁쟁한 실력파 선배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이 앨범에서 그는 조성모 진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인기와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조성모. 20세기의 대미를 장식한 밀레니엄 스타 조성모. 21세기의 최정상의 우뚝 선 조성모. 그에게 어울리는 칭호는 단 하나뿐. 바로 왕중왕.